와, 우리 이제 디저트 먹고 가자. 그래. 육가시면은 육회인 거 알지? 육회인 거 알지? 육회 네 개만 주세요, 사장님. 육회 네 개요? 네. 1인분씩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세 개를 하나씩 이렇게 드시는 거 같아요. 한꺼번에 네 개 주세요. 네 개를 담아주세요. 한 접시에 달라고. 네네네. 네네. 저희 디저트로 육회 네 개 추가했습니다. 네? 아, 육회 시켰다. 아, 디저트로 육회를 시켰다고요? 나왔다, 나왔다. 우와, 디저트가 나왔어요. 와, 2인분, 2인분. 네네. 아하. 이제 먹어보자. 짠. 터뜨려, 터뜨려. 와, 육회 미쳤나봐. 아, 예쁘다, 예쁘다. 세상에. 엄마야. 와. 미쳤니? 참기름이랑 노른자 조합이. 아, 선생님 육회 먹네요. 아우, 근데 먹네. 갈비를 그렇게 우와. 먹었는데도 육회가 맛있나 봐요. 신선하다는 거지. 그럼 다른 맛이잖아. 보통 육회 생각하면 달짝지근한 그냥 그 양념 생각나잖아. 맞아. 이거 완전 담백하고 오리지널 맛이고 약간 살얼음이 져가지고 시원해. 맞아, 이번에는 맞아. 시원해. 디저트 맞네. 빙수다. 맞네. 시원한 빙수. 육회 빙수다. 육회 빙수. 와, 육회에다가 산낙지를 넣으면 안 되겠지? 육회탕탕이 아니야 그거? 아, 근데 첫째인가? 사장님, 네. 그리고 저희 육회 2인분 더에다가 산낙지 두 마리 추가해 주시겠어요? 산낙지? 여기다 넣어 먹으려고. 아, 여기서 네, 아, 다리만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다리만 잘라서 다리만? 네, 탕탕이처럼 그냥 탕탕이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참기름도요. 네. 지금 육회 두 개, 산낙지 두 마리를 추가했습니다. 우와! 낙지 이거 탕탕이 쳐왔거든요. 네. 육회 들어갈게요. 야! 야, 메뉴 하나 탄생됐네요. 이 집에 없었던 메뉴죠. 어머. 와, 진짜 최고다, 비주얼. 맛있어, 끝장나. 아, 나 디저트 미쳤어. 진짜. 봐봐. 훨씬 더 간이 난 더 잘 맞는다. 더 잘 맞아. 나도 저거 한 젓가락만 먹었으면 좋겠다. 빨간 씹히는 게 너무 꼬들꼬들하지 않냐? 예.